막을 때 갖다 붙이는 맛이 있죠. 이렇게. 이으면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실어서 흙이 침착하게 이렇게 도는 게 상당히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두고 갖다 일단 붙였습니다만 그냥 한칸 뛰었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늘어두고 굉장히 좋은 수예요. 네. 붙여서. 뭐 백도 안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안정을 늘어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낙되고 지금 이제 흙이 네, 이쪽 뛰어드는 건 당연하죠. 네. 입구자 여기까지 또 재밌습니다. 아래자 이런 데서도요. 네. 막 급한 마음을 막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왜냐면 나중에 여기 입구자 맞고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튼튼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는 수. 이쪽을 노리면서 이쪽도 좀 노리는 일석이조의 수죠. 나아리자로 달려갔을 때 삼삼을 지키는 건 꼭 알아둘 만한 수법입니다. 한 칸 뛰고 치받아서 늘고 또 한 칸 뛰었어요. 자 이때 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맛이 통렬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정수인데, 그래, 이쪽을 잘 못 들어줍니다. 지금도 이게 정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이건 좀 늘어진 수죠, 이게. 이게 늘어진 수예요. 그러니까, 안 받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좋은 수죠. 이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갈 수 없고, 또 나와서, 이게 일석이조 수죠. 또, 넘어가니까. 이제 안 받으면 들어가고 들여다보면 이 모양이 들 테니까. 그래서 흙도 안정을 네, 시켜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일단락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뭐 별 실수가 네. 없는데요. 여기서 오늘 공부할 네. 게 여기입니다. 자,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아주 이런 데서 아파요. 이제 네. 제일 아마추어분들이 싫어하는데 이건 이렇게 두는 건 이렇게 넘어가서 너무 실리를 많이 뺏겨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넣는 건 이렇게 들여다보기엔 정수인데요. 이어주고 입구자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네, 그게 정수죠. 이으면 막거나 뛰거나 하는데 막으면 이렇게 살아둬도 이렇게 실리가 너무 많이 뺏겼고 또 끊는 맛, 들여다보는 맛이 있어서 그렇죠. 이 모양이 공격이 되면 모르는데 후수로 막아도 막히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해프다고 하겠습니다. 실속이 없다. 네.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웅크려버렸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가자는 건 못 씁니다. 이렇게. 살아는 가도 이렇게 막히면 호구가 너무 좋고 이 모양은 이렇게 놓고 막고 호구를 치고 결국 살아가야 돼요. 네. 아직도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텐맛이 있죠. 이렇게만 지켜도 이건 흙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입구자가 좋은 수예요. 네. 그럼 백은 정수가 찝는 거고 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백은 있는 건 못 씁니다. 이렇게 해서. 흙은 살려주겠다는 네. 뜻이군요. 이렇게 하고 막으면 여기서는 보통 선줄 잡으려면 이게 먼저 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야 되죠. 치고 막으면 네. 백은 살아야겠죠. 백은 후수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따게 하고 이렇게. 뭐 이돌도 조금 약해졌네요. 네. 그다음 네. 막는 게 준선수죠, 여기가. 네. 또 여기 나가면서 들여다보는 맛도 있죠. 이렇게 두면 뭐 아주 긴 그런 한판으로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 그러나 그냥 여기서 그냥 막았는데 젖혀서 막고 이건 폐맛이 남아요. 네. 그리고 선수죠. 드디어 여기를 뛰어들어오기 전에 이걸 젖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리입니다. 여기가 치받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그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되죠. 선수로 먼저 해두고 여기를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재밌는 장면인데요. 자, 근데요. 이쪽은 네. 사활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치면 이건 어떻게 이건 폐가 난다고 봐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은 네. 왜냐하면 여기를 몰아도 지금 여기를 따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딴다 해도 당장은 안 되겠네요. 약간 뭐 폐맛은 네. 남아있습니다. 이 모양이. 바로 죽는 모양은 잘 안 나오죠. 네, 주위가 튼튼하니까. 자, 여기를 뛰어들어왔을 때가 참 문제인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알고 싶게 둔다면 그냥 이런 정도로 지금 폐를 하는 것이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뛰어나가면 잡아서 뭐 아직 긴 그런 한판으로 봐주겠는데 기세상 모자를 씌워갔죠. 네. 자, 백도 탈출을 했네요. 네. 이때 아마 흙도 이게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행마가. 그럼 네.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나요? 네, 밀어가면 이제 한 칸 뛰고 끼워 있거나 늘어야 되는데 흙도 이 점이 기분이 좋거든요. 유산에 넘어간 그 정도예요. 그러면 또 선수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거나 그러면 무난한 진행 같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나를자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인데 지금 자 입구자 나를자 행마법인데 밀고 나갑니다. 한 칸 뛰었죠. 여기서 보통 밀고 나가는 건 이렇게 뛰어서 리듬을 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재밌었어요. 네. 여기를 놓고 하나 나와서 맞고 갖다 붙였어요. 붙여왔죠. 네. 그 수가 좋았어요. 네. 여기서 좀 흙이 좀 위태위태하네요. 조금 궁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몰고 여기 지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착각이 있는데 흙을 착각이 이렇게 해주길 바랐는데 네. 이거는 잇고 몰면 몰아서 따내면 이렇게 늘어둬서 이거는 백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뿌리를 끊는 수가 있었죠. 아, 노림수가 있었군요. 뿌리를 끊는 여기를 보니까 안 열 수 없죠. 이제 와서. 네. 그래서 타고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자, 오늘 제재는 여기인데요. 자,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이때 자, 지금 와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아, 이거는 안 되는 것이 이어서 받으면 이게 불행히도 아, 축이네요. 두 번, 축이 됩니다. 네. 예, 하나 더 몰고 나가면요. 이 점이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단수, 축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단수를 못 보니까. 여기서 이걸 몰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끊고 빵 따내면 해버려야 돼. 아, 이을 때. 네. 자, 백이 잡기 위해서는 네, 뭐 이런 데 뭐, 패맛을 없애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없애야 되는데 이런 네. 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도 또 이건 아. 이렇게 이런 맛도 있죠. 뒷맛 넘어가는 네. 맛도 있고. 네, 맛이 나빠요. 요만큼만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몰아두고 그렇죠. 이을 때 늘어두면 뭔가 맛이 좀 넘는 맛도 있고 빵 때리면 당하고 네. 버리더라도 이런 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뒷맛이 상당히 나쁘죠? 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둬야 되는데요. 착각은 그냥 잡은 것이 실수였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었, 이때 이렇게 이었어야 됩니다. 맛 좋게 잡을 네. 수가 있는 이렇게 이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익을 몰았고 흙이 몰았을 때 따냈습니다. 이걸 놨을 때 안 받아야 됩니다. 따버렸으면 흙이 재밌었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받은 게 패착이라고 했어요. 1차 패착. 다시 따서 이은이가 손을 빼는 게 좋았어요. 네. 한 박자가 느려졌죠. 네. 그리고 여기를 한칸 뛰니까 눈목자로 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 재밌습니다. 네. 막 강하게 뜨죠. 네. 이건 이제 강해서 나와서 맞고 끊었어요. 흙이. 그러니까 늘었습니다만 흙이 한칸 뛰었습니다. 백이 들여다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이 날일자가 결정타였어요. 날일자는 이걸 맞아가지고 네. 이때라도 이렇게 자중을 했어야 됩니다. 석 좀 버려야 됩니다. 이걸로 와가지고 바둑이 끝나버렸죠. 몰고 아, 오히려 있고, 또 흑에게 기회가 왔군요. 예. 젖히니까 이렇게 홍으로 쳐가지고 네. 이거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요석을 두 점을 잡게 네, 잡아가지고 되었죠. 또 후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이 여기서 끝나버린 바둑이었는데요. 이 바둑의 공부거리는 여기서 그 폐에 왔다 갔다 하는 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도 이게 뭔지 하나 들여다보는 수가 좋고. 이 바둑은 워낙 잘 둬가지고 네. 폐를 안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잘 뒀죠, 네. 내용이.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들을 배워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유익한 한 말씀 부탁드리면요. 네, 이 말은 상당히 제가 볼 땐 좋은 말 같습니다. 깨닫기는 어려우덕, 네. 지난 행이라는 뜻입니다. 네. 도리는 알기는 어려우나, 알기만 하면 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깨닫기가 어렵지, 깨닫고 나면 행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인데요. 바둑도 어느 정도 고수 반열에 올라가면 판을 보면 흔히 보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깨닫기. 고수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뭐 중급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너무 부분에만 치우치시지 말고 그렇습니다. 대세를 볼 수 있는 네. 관점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